평소엔 보기 드문 특수 차량이죠. 네, 경주마 수송 차량입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열리는 큰 행사. 1년에 딱 하루 열리는 해변 경주를 앞두고 말들이 속속 도착하는 중입니다. 임시 마방도 마련됐는데요. 색다른 불꽃이네요. 아, 여기 이 말이에요? 예. 얘는 그럼 이름이 뭐예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요? 가성비. 제가 아는 가성비 그 가성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말이 워낙 영리하고 똑똑해서. 작아도 무시할 수 없다. 경주마 경력 2년 차. 가성비 좋게 잘 달리는 우리의 선수. 하지만 평소 경주로와는 달리 이날은 모래사장을 달릴 거라서 누구도 실력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 과연 아름다운 이 해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2019 갓지 해변을 도로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김하대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절도 있고 당당한 김하대 말부터 어린 아이들을 태운 한라마들의 행진 등 다양한 말들이 함께 있는데요. 바다도 참 이쁘고 그런 해변에서 말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말만 달릴 수 없다. 우리도 달리고 싶다. 진짜 치열한 경주가 열렸는데요. 여러 이벤트가 있네요. 출발 라인 찍으세요. 어머, 저렇게 말 가면을 쓰고 뛰는 거예요? 네, 정말 색다른 네 현장이었습니다. 어머, 잘 뛰시네요. 또 저거로 네, 잘 뛰시네요. 두 손 꼭 잡고 정말 뜨거운 경기죠. 자, 이제 본 경주입니다. 이날 출전하는 제주마와 기수가 입장하는데요. 모두 8팀입니다. 마지막 점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요. 가성비 화이팅!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제가 다 떨렸는데요. 아, 출발이 좀 늦었나요? 세계 유일의 제주마 해변 경주. 정말 근사하죠? 시원해 보이네요. 네, 저도 보는 내내 참 신났는데요. 대단해요. 근데 가성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닷바람을 가르며 곽지 해수욕장을 달리는 200m 제주마 경주. 과연 누가 우승했을까요? 1등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해변에서는 처음 경주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벤트성 경주에 우승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같이 바다를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해도 될 만큼 관광객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어떡해요. 1등 못했어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래도 네. 잘했죠? 예. 우리 가성비가 제주 해변을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예. 제주마가 제주도에서 계속 혈통도 보존되고 경마산업 발전도 되고 그렇게 관광객도 와서 많이 참여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